1800여 그루의 전나무가 빼곡하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. 천년 동안 월정사를 지켜왔다는 의미로 천년의 숲길로 불린다고 하는데요. 맞아, 운치가 있어요. 운치가 있잖아요. 네. 저기 색감도 원래 물기가 있으면 색감이 더 이렇게 산뜻한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옅은 안개도 끼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, 분위기가. 기가 막히죠? 산에서 난 재료로 만든 조형물들은 산책을 하는데 또 다른 재미를 줍니다. 향이 역시 좋아. 아니야, 진짜 났어. 진짜 났어. 너무 좋아. 그게 이 나무의 향에. 나무 향에 좀 달콤한 향. 그런 게 났어요. 다양한 수종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캐나다에 있는 전국토에 있는 수종보다 오대산에 있는 수종이 더 많다 그래요. 그래서 지금 달콤한 향이라든지 약간 알싸한 향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개수나무, 뭐 전나무, 뭐 당단풍 이제 비 올 때 오시면 더 그 향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많은 수종의 숲길을 걷다 보면 그 길 끝에 오대산이 품고 있는 월정사가 나타납니다. 가을 단풍과 사찰의 건축이 더없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데요. 월정사는 많은 보물을 품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힌다는 이 석탑. 화려한 장식이 고려 전기 불교 문화의 정수를. 여기는 국보 48호이고요. 예, 남한에서 유일하게 다층 다각의 석탑입니다.